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의 특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어제 장 전부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평소 시장과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특히나 최근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악재성 이슈를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악재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호텔신라입니다. 어제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호텔신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약 9%를 하향 조정했는데요. 달공이 부재하기 때문에 영업이 현재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일단 매출부터 함께 살펴보시면은 지난해의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9,757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 분기에 이어서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그런데 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업 환경이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연세 같은 경우에는 다이공의 의존도가 굉장히 절대적인데 수요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라는 다소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호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외여행 재개 시점까지 주가의 반등이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인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증권사의 시선이 엇갈리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제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현대모비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반도체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공급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물류난이 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의 주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하반기 부터는 주목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증권사 측에서는 현대모비스가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어제 삼성 증권 측에서 목표 주가를 90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월만 하더라도 삼성 SDI는 목표 주가가 100만 원대이기도 했는데 어느새 8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돌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분의 전지 매출 추정치도 6조 5천억 원대에서 6조 원대까지 하향 조정됐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 둔화가 결국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반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삼성 SDI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 부정적인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LG 생활건강입니다. 어제 장전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거래소 측에서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예, 기업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사실 LG 생활건강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부터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LG 생활건강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리포트를 내놓은 날 LG 생활건강의 주가는 무려 14%가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4분기에 실적의 사전 유출에 논란이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LG 생활건강 측에서는 4분기 전체 실적에 대한 가이드 제공은 전혀 없었다라면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관련해서 어떤 뉴스 나올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